to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독보적인 비주얼, 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일찌감치 큰 사랑을 받은 강다니엘입니다. 홀로 외로이 황무지를 걷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곡 SOS로 돌아왔습니다. 노래, 춤, 비주얼, 프로듀싱, 연기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 강다니엘 씨와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박선 선배님 만나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이제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오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정말 앨범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정말 막 운전하면서 쭉 틀어놓고 가고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막 진짜 황무지를 달리는 것 같은 너무 좋은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목 빠지게 앨범을 기다렸는데 그쵸? 일주만 활동을 한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사죄하세요. 우리 다니티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 소감도 네. 좀 한마디 얘기해주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콘서트 대관을 잡아놓으면 요즘에 빼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죠. 네, 또 이렇게 또 약속이니까 그것도 예. 지켜야만 했었고 일단 오랜만에 정확하게는 이제 정규 앨범 이후로는 거의 1년 좀 넘게 그렇죠. 있다가 오랜만에 앨범인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리고 좀 아쉽죠 이제 1주만 하니까 어때요? 아니면 콘서트 지금 준비 때문에 그쪽에 더 좀 정신 없나요? 지금 예. 일단 월드 투어를 다녀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때 가지고 있는 셋리스트를 그대로 옮겨오긴 네. 했지만 어쨌든 예. 추가되는 곡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군요. 또 앙코르 콘서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습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사실 아직 못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 준비에 좀 정신이 없군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러브 게임에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우리 스케줄을 맞춘 거예요. 사실 저 네. 마음을 진짜 많이 비웠어요. 왜냐면 너무 지금 콘서트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또 다니티 분들과 이렇게 또 강다니엘 씨 7월 첫째 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무대를 많이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사실 많은 걸 콘서트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콘서트에서 또 많은 모습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강다니엘 씨가 주인공이라 96년생입니다. 그래서 네네. 동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동갑내기 가수들은 또 10년 뒤에 2006년에는 어떤 음악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네.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좋습니다. 네,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엔드메이크 되면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나는 여행송이죠. 거북이 비행기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거북이 비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월드투어. 그래서 그쵸.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탔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아시아 투어 7,800개국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인데 그쵸. 유럽에다 북미에다가 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니까 컨디션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라서 더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제가 콘서트 러닝타임이 거의 1시간 50분인데 네. 이제 한 도시에서 끝나고 나면 네. 다음날 연달아서 공연이 이어져 있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또 바로
그 뭐 투어버스를 타고 6시간 5시간 간 다음에 예. 호텔에서 한 두세 시간 자고 잠깐 바로 나와서 리허설하고 하고 바로 네, 또 이제 준비 들어가서 또 하고 야 여러분 네. 뭐 이 월드투어 스케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을 투어했기 때문에 그쵸.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체력관리 힘들었다. 그럼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던 건 뭐였어요? 아무래도 먹는 거랑 예. 헬스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각 또 나라마다 느낌 좀 달라요? 네. 아니면 비슷해요? 이게 유럽은 예. 되게 디테일한 헬스기구들이 많았고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랑스는 또 워낙 요리가 유명하니까 그렇죠. 화덕 피자 맛집을 갔었는데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물론 서울에도 화덕 피자가 있지만 아, 그렇죠. 그죠? 네. 또 프랑스에서 먹는 거는 물도 다르고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뭐 레시피도 조금 다르겠죠. 네. 맛있었어요. 아, 일단 거기는 또 와인도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전 식후 이렇게 또 선택할 수도 있기도 예. 하고 뭔가 코스가 정형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프랑스가 조금씩 조금씩 코스가 종류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소식자들이 원래 프랑스의 코스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대식자보다도. 네. 근데 좀 많이 드시죠, 강동현 그래서 씨는.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아니 저는 예. 이게 먹고 예. 이제 보통 이제 코스 요리라면 이제 그냥 지인들끼리 가서 예. 토킹을 하잖아요. 예. 저는 또 그냥 가서 할 얘기도 없고 사실 딱히 예. 그냥 예. 다들 그 시차 때문에 지쳤으니까. 예. 근데 음식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아, 천천히 나오죠. 살짝 저는 전형적인 한국인인가. 알아요. 이게 붙여서 네. 바로바로 음식이 네, 좀 맞아요. 나와줘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 네. 그게 우리와 좀 문화가 좀 다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도 프랑스에서 화덕 피자가 생각난다. 네, 맛있었습니다. 예. 저도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예. 자,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연기까지 잘하는 올라운더 세정이 1999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96년생 가수 세정이고요. 웨일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세정씨가 드라마 학교도 그렇고 또 SBS 드라마에는 사내 맞선 그렇죠.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 예, 연기자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다니엘 씨도 우리 경찰 수업 네. 예, 연기에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 어떠셨는지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예. 좀 진행하던 것들이 동시에 좀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어렵기도 했고 뭔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 뭔가 하나의 올인 100% 몰입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되돌아보면 뭔가. 그렇군요. 네. 아니 보통은 연기하기도 힘든데 네. 세정 씨도 사내 맞선 그렇죠. 연기도 하고 본인 OST 맞아요. 지금도 신청곡으로 와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강다니엘 씨도 그 많은 또 OST도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경찰 수업에도 예, OST something이나 들어가 something 아닌데 허쉬허쉬 들어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어때요? 녹음할 때 마음이 내 솔로 녹음할 때랑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서 사실 제 드라마의 OST는 예. 제가 거기에 쓸 줄을 몰랐어요. 원래는 그냥 좀 다르게 쓰려고 했던 곡이었는데 네. 네. 어떻게 되니까 또 예. 됐더라고요. 예, 네. 이게 어때요? 그 영상이 내 영상에 전 많이 어색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원래 구상했던 게 그 느낌이 아니라서 네, 네. 원래는 어떤 느낌이었어?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저는 제가 제 드라마 OST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예. 네.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술도녀 예. 그거 OST 저 그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술도녀 재밌게 OST. 작업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예. 것들인데. 맞아요, 여러분 술도녀의 강다니엘 씨 목소리 그 2에 네. 예, 나옵니다.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네. 얘기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이 워낙 그 좋아서 영상을 보다가 네. 아, 내 이 목소리를 내가 아는데 누구지 누구지 하다 네. 강다니엘이구나.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체크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술도녀. 네, 예. 네. 그리고 허쉬허쉬도 또 여러분 네.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드라마 궁 OST로 큰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제이 하울 Perhaps Love가 200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퍼랩스 러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힙합은 안 멋져도 이분은 멋집니다. 묵묵히 마이웨이 걸어가는 아티스트 악뮤 이찬혁이 1999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악동뮤지션 다이너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남매인데 찬혁 씨의 음악 천재죠. 완전 천재시죠. 아, 다양한 네. 장르를 또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네. 올라운더 강다니엘 씨도 본인 음악 본인이 다 만들잖아요. 그쵸. 우리 그 전에 나왔을 때도 막 음악 만든 거 얘기 많이 해주고 갔었잖아요. 아, 네. 네. 또 미리 구상하는 또 그쵸. 스타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다음 거 미리 좀 구상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냥 아이디어만 끄적끄적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저는 이제 이 상상이 돼야 예.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이걸 옮길 수가 있고 그 또 그거에 맞는 곡을 좀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구상만 그래서 항상 곡을 너무 잘 만드는데 강다니엘 씨가 네. 이번에도 앨범 작업하면서 그쵸. 예 어떤 곡이 가장 좀 오래 걸렸어요 작업이 오래 걸린 곡은 다 오래 걸렸어요 다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 예. 녹음이 오래 걸렸던 예. 거는 네. 전 이제 제 앨범에서 마지막 드리밍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유는 왜 거기? 이게 진짜 디테일한 거 한 개 본 개부터 이제 드럼을 넣어봤었는데 네네. 근데 이 그 노래가 가스펠 그러니까 약간 네. 합창하는 네네. 느낌의 백그라운드 보컬이 있는데 네. 그게 묻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결정을 할 때 네. 그래서 결국 드럼을 과감하게 다 빼버리고 그래서 지금 네. 완성된 버전을 우리가 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사실 드럼이 넣은 버전도 그렇죠. 신나긴 해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군요. 네 완전 달라지는군요.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 드리밍에 관한 궁금증이 또 확 올라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곡이 다 좋아서 그리고 네. 또 가사를 웨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가사를 또 엄청 센데 네. 다 또 영어로 맞습니다. 작업을 하셨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세서 영어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우리 한국어로 하면 심의가 안 날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었겠구나. 문화가 문화의 차이가 이게 언어는 예. 결국 그 문화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어란 문화가 워낙 이제 그 표현의 자율성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해주기도 예. 하니까. 예. 좀 돌려 말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특별한 좀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표현 때문이랄까요? 아 표현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앨범에 사실 너무 다 좋아서 네. 예뭐 예. 어떤 걸 최애곡으로 뽑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예 만든 사람 입장도 그렇겠죠? 저는 근데 슈퍼노바? 슈퍼노바가 네 슈퍼노바가 제일 예, 슈퍼노바. 좋습니다. 예예. 예. 네. 참 어려운 결정인데 또 그걸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슈퍼노바 너무 멋있죠. 네 슈퍼노바는 예. 진짜 제가 공연하려고 넣은 곡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타이틀곡으로 혹시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도 이걸 듣자마자 네. 야 이거는 진짜 무대를 그냥 너무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맞아. 근데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예. 하려고 했으면 예, 어떻게 돼요? 앨범 컨셉부터 예. 무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아예 밴드 세션 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뒤집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컨셉적으로 약간 뭐 제가 몸에 타투는 없지만 네네. 타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 네. 그렇군요. 아 요즘에는 사실은 근데 그냥 패션 타투 패션으로 뭐 그쵸. 촬영할 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네.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센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도 여러분 그냥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블랙 티에 저 반팔 네. 티에 그쵸, 가장 베이직하게 예. 사실은 이렇게 베이직한 흰 티나 블랙 티에 네. 춤추는 게 사실 강다니 씨 제일 멋있긴 해요. 안무 영상 보면 그렇긴 하죠. 예, 이게 소재가 얇아가지고 이런 네. 반팔 티가 가장 잘 어울리긴 한데 네. 또 워낙 많은 또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 어제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한 소절 두 소절 얹어서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뱅뱅 다시 돌아온 그때 뭔가 찌릿하게 퍼져 온몸에 더 보내 아니래 불을 지펴내 안내 원하는 건 내 안에 있는데 왜 아직 네. 아니 언제서 보니까 이상하네. 아, 근데 사실은 네. 가사나 이런 게 지금 없고 지금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길게 기대를 못했는데 아, 이거 들으려고 사실 모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재미없는 부분이었는데 방금. 아, 네. 아니, 너무 네. 멋있었습니다. 아 나중에 박선의 러브게임 SNS에 네. 본인 최애 파트 예, 나중에 짧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본인 제일 좋아하는 파트. 네네. 네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네, 슈퍼노바였고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수없이 허듭난 내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서둘러 쳐버리지 마 난 이번에도 깊어지니 대한민국 남성들의 떼창을 유발하는 노래입니다. 꽃미남 밴드 버즈 남자를 몰라가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버즈 남자를 몰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 좀 한다 하는 남성분들이 학창 시절에 이거 이제 노래방 가서 그죠 그런 네. 곡입니다. 예. 강다니엘 씨는 학창 시절에 네. 이때는 뭐 10살이었으니까 안 되지만 그주 좀 더 커서 네. 뭐 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쇼미더머니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 그 가지고 당시에. 뭔가 노래라기보다는 네. 랩 하는 그때도...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 같이 그리고 아, 우와. 애창곡. 예. 오랜만에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갑자기. 그럼 아무래도 그때... 빅뱅곡이 그래도. 아, 그 당시에. 네, 네. 아 그리고 랩하고. 네. 그때 어떻게 친구들하고 부르면 그때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더 잘하는 친구도 있었나요? 아, 저희는 모창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어 그럼 모창은 어떻게 좀 그때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아 친구들도 인정해줄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모창을 잘했군요. 네, 아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좋습니다. 1996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을 섭취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승희가 1999년생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입니다. 네 오마이걸 승희씨는 사실 예능 멤버예요. 그쵸. 최고의 입담바 MC도 너무 잘하고 최고의 리액션을 가지고 있는 멤버인데요. 강다니엘씨도 이번에 스트릿 우먼 파이 맨 파이터 MC 다 하고 네. 이번에 다시 시즌2 MC가 확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프로그램 오! 연속으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저는 사실 강다니엘 씨가 음악하고 네. 춤은 뭐 워낙 뛰어난 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난 MC가 이렇게 잘 어울릴 걸 사실 네. 생각 못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본인은? 좀 부담이에요? 아니면 이제 좀 편해졌어요? 아우 편하긴 원래도 편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제 제작진분들이 네. 계속 저를 고집하시는 네. 네. 좋은 이유가 네, 네. 이제 제가 그래도 비보이 씬에 네. 오래 있었고 아, 그럼. 배틀 경험도 있는 당연하죠. 맞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우승 경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배틀 진행이랄까 예. 이런 거를
되게 스무스하게 하고 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공감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아, 무조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고의 그 프로그램 MC는 우리 강다니엘 씨가 앞으로 네. 10년간 해주시길 제가 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토크는 또 4부에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7월의 첫째 날 너무 멋진 우리 올라운더 강다니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생 노래와 예 그리고 96년생 가수를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강다니엘 러브게임 혹은 강다니엘 박소현 네.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 좀 전에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 2 이제 네. MC 얘기했었는데 그쵸. 이미 이제 많은 퍼포먼스 영상들이 선공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관하셨잖아요 직접. 그쵸. 보니까 어떤지 또 이제 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분들에게 네.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관전 포인트라든지. 관전 포인트요. 네. 확실히 시즌을 거치면서 네. 경연 프로그램 특성상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커져요. 아. 이번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네. 좀 끌고 가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출전하신 분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배틀러 분들도 계시고 아유. 우승 횟수가 두 자리 넘어가시는 분들 예. 또 이제 팝 가수의 안무를 담당하는 예. 이제 뭐 저스틴 비버 뭐. 아. 네. 저스틴 비버도 있고 뭐 아니 뭐 블랙핑크 네. 안무가도 있고 뭐 쟁쟁하네. 네, 에스파 넥스레벨 네. 짠 안무가분도 계시고 네. 일단 뭐 너무 라인업이 화려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춤 잘 추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구상하고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럼 강다니엘 씨 직관하면서 많은 걸 또 배우겠네요. 그렇죠, 많이 배우죠. 어... 야, 춤에 진심인데 강다니엘 네. 씨가. 근데 되게 직관하면서 그래서 누구보다 좀 공감이 많이 되고 네. 힘든 게 좀 많이 보였던 게 그런 거예요. 약간 저는 이제 실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 안무를 제가 첫날에 보더라도 아 방금 박자를 놓치고 들어갔다. 네. 아니면 살짝 밀렸다. 밀렸다. 네. 좀 뭐 절었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볼 때 끝까지 무대는 하고 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 그렇게 하신 분들이 표정이 당연히 네. 많이 안 좋고 네. 일단 팀원한테 너무 미안해하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아, 네.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쵸, 마음 아픈 네. 순간도 많이 있다는 거. 그 MC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연 프로그램 MC가. 그쵸. 예, 이거 나중에 시간을 또 뭐 언제까지 끌어주세요. 막 이런 맞습니다.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대본 굉장히, 없이 할 때도 많아서. 그러면 정말 춤에 대해서 진심이지 않은 사람은 네.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강다니엘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진행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네. 네. 진행자와 진행을 하니까 너무 편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열 번을 웃고 천 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가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3인조 걸그룹입니다. 씨야 미친 사랑의 노래가 2006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약한 가슴 때문에 네가 없이는 난 안 될 것 미친 사랑의 노래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꽃가루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과즙이 팡팡 터지는 레드벨벳 조이가 96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Feel My Rhythm 흐르고 있습니다. 조이 씨가 옛날부터 예쁜 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커가지고 그쵸. 본인이 이제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SM 딱 갔는데 아이린 씨를 딱 본 거예요. 아 그런. 그, 오, 그 아이린을 보고 본인이 너무 네. 좀 이제 기가 위축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예.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예, 그런 비하인드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그래서 맞아, 맞아. 강다니엘 씨도 내가 옛날 부산에서부터 춤을 좀 췄는데 네. 이제 딱.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번에 후배들 거 보면서 야, 저 퍼포먼스는 멋있는 거 많죠. 세다. 네. 좀 뭐 눈여겨본 기억에 남는 안무가 하나만 좀 꼽자면 예. 이번에 그래도 활동 같이 했던 이제 에이티즈 분들이 아, 세죠.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거기 잘하죠. 그래서 거기 윤호 씨하고 챌린지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 급박하게 했어요. 아,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안무가 강다니엘 씨 안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저는 챌린지를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 단어 챌린지란 뜻이 네.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진정한 의미의 도전이라서 네. 저는 사실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부탁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 네. 아니 그리고 청양고추 바이브를 강다니엘 씨가 한 것도 봤거든요. 네. 그거 금방 하셨어요? 그거 네. 그거 어렵던데 막 뒤로 막 넘어가면서. 대기실에서 한 5분? 5분 보고 영상 보고 그쵸? 가서 바로 배웠어요. 야, 네. 그래도 5분 만에 강다니엘이니까 여러분 5분 만에 한 거예요. 경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급하면 또 막 엄청 그죠 어떻게든 네. 해내잖아요. 네. 야, 혹시 이제 강다니엘 씨 그 SOS 챌린지에 도전하실 분 있다면 팁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요렇게 좀 연습해봐라.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아휴, 정말. 아니. 미치겠네, 진짜. 네, 강다니엘 씨.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진짜 지금. 아, 미치겠네, 정말. 네. 아, 그러니까 강다니엘 씨한테 안 어렵구나, 이게. 아, 그런가? 아, 우리는 막 손 꼬이고 발 꼬이고 순서도 못 외우겠던데, 지금.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1초에 한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는 어디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를. 원래는 이 달리는 거. 그쵸? 그걸 할 때. 네. 동선 이동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 이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뒤에 제 무대를 보시면 댄서분들은 예. 하셔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걸 뭐 챌린지를 찍게 되면 이동을 하면서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동은 안 하고 네, 제자리에서 그냥, 네. SOS를 합니다. 네. 아 뭐 더 이상의 팁은 드릴 수 없겠네요, 여러분. 왜냐면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네. 아 어디가 쉽다는 거예요? 예. 어우, 달리는 동작이 그냥 힘만 잘 주면 돼요. 아, 몸에 안 흔들리게. 아, 네. 야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런 분 만나면 제자가 힘들어. 왜냐면 선생님 안 힘들다고 하니까 내 말을 원래는 제가 그 큐티 버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려 그랬어요. 네. 그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원래 게 네. 큐티 챌린지가 버전이 있으면 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걸그룹도. 근데 이제 어렵지 네. 않다 하니까 이제. 그냥 말을 거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버전은 없는 걸로 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우 어렵네요.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소머리 창법에 미쳐 있었습니다. 소머리 선두주자죠. SG 워너비 내 사람 2006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몰아쳐도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내가 힘들... 내 사람 흐르고 있는데요. SG 워너비는 오랜만에 그 올해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다니엘 씨도 앙코르 콘서트가 또 의미가 있어서 그쵸. 예, 앙코르는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응이 맞습니다.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콘서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이제 콘서트 네. 준비하면서 우리 보러 올 다니티들 혹은 네. 오지 못할 다니티들에게 뭐 이런 네. 거 좀 신경 썼다. 혹시 해주고 싶을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콘서트? 사실 네.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보통 앙코르 콘서트는 이제
뭐 투어를 갔다 와서라든지 네. 그때쯤 얘기가 슬슬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다가 깜짝 공개를 하잖아요. 네, 네 저는 한국 콘서트 끝나자마자 예, 맞아요. 예. 더 해주면 안 되냐. 예, 그때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예. 미리부터 네. 잡아놓은 네. 네. 여론이 좋은 쪽으로 안 좋았어요. 왜 해외 나가냐. 아,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네, 네. 엔딩곡은 역시 이번에도 신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아, 엔딩곡은 항상 좀 밝게 그쵸? 네. 신나게 끝내는 걸 좋아해서. 그죠. 이제 아련 쪽은 아니죠? 네. 네. 아, 뭐 또 했던 거 해도 되고요. 네, 제가 네, 그냥 네, 어차피 네. 스탬만 있으면 되니까 아, 파일이. 네, 네, 네. 그거 틀어 달라고 하시면 틀어 주시니까. 아, 네. 네. 그리고 오프닝 곡도 사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만큼 또 신경을 썼을지. 아, 여러분 뭐 특효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첫 곡이 정해지니까 네. 여러분 다니엘 강다니엘 콘서트 여러분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네. 와우. 네, 다니티가 SOS 다니티가 SOS 치면 언제든 어디라든 저 다니엘이 달려가겠습니다. 강렬한 음악으로 돌아온 강다니엘이 96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3부 첫 곡으로 이 곡을 예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3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에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썼지만 그쵸, 네. 예, 뮤직비디오도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이 뮤직비디오 아니 무슨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스케일도 아니고 그냥 네. 영화 스케일 액션 네, 배우에다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되돌아보면 힘든 점이 없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죠. 네, 네.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냥. 근데 아니 지금 갑자기 사막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네. 강다니엘 씨는 옛날부터 모래와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네. 마젠타 얘기할 때도 아, 네. 모래 맞습니다. 얘기 뭐 네. 머릿속에 박히고 막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에 깨워도 모래고 또 그죠 손에서 막 놓는 네. 이게 아니 뭐 이 정도면 모래 러버 근데 좋아하긴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놀이터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런가. 이번에도 네. 사실 모래에서 춤추고 하려면 맞습니다. 아니 안무 영상도 막 모래 그 모래였죠 그 바닥에. 네 맞아요. 아,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편안한 데서 안무 해도 되는데. 참고로 안무 영상은 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의견이었죠? 누구? 뭐 이제 저희 회사와. 프로덕션과 그래요. 뭐, 네. 아 그래서 좀 어때요? 이 사실 모래밭에서 춤춘다는 거는 네. 타이어를 메고 달리는 거랑 좀 비슷한 그쵸. 느낌인데 어때요? 해보니까 또 이번엔 모래보다 네. 그 퍼포먼스 버전을 찍었던 곳이 네. LA 근처 사막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맞바람이면 아니 근데 안무도 힘든데 예. 숨도 제대로 못 쉬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댄서들은 이제 의상으로 마스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맨 얼굴이 노출이 되니까 예, 숨을 못 쉬겠어가지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다니엘 씨는 웬만한 건 안 힘들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힘들었다고 하면 진짜 그건 힘든 아, 네, 거였군요. 전 힘들다면 제가 힘들다면 진짜 힘든 진짜 거예요. 힘든 거야. 그건 우리 못 하는 거지 거의. 네. 아 그래서 이번에도 모래와의 전쟁. 네. 네. 아니 그거 달리면서 차가 막 달리는데 네. 뒤 보면서 막 총 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 그 씬은 정말 영화에 아, 너무 한정... 재밌었어요. 아, 안 네. 무서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스피드가 네. 꽤 나 보였는데. 네, 한 그래도 한 60, 그쵸? 70이었던 것 같은데 달렸겠죠. 네, 네 재밌었어요. 저는 뭐가 네.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스피드가 오프로드를 네, 촬영을 게.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또 매드맥스도 좋아하기도 하고 네. 뭔가 네, 거기 잠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사막에서 예전에 무슨 놈놈놈이라는 영화에 아, 그쵸, 말을 네, 달리면서 이거 총을 쏘는데 근데 이건 차로 달리면서 쏘니까 여러분 훨씬 네. 더 이 속도감이 나면서 맞아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 나중에 액션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 어때요? 액션 영화는 해보고 싶긴 해요. 예. 정말 해보고 싶긴 한데 예. 근데 또 시간이 조율이 잘 돼야겠죠. 전 한 개만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된다면 네. 그러면 드라마는 힘들 것 같고 영화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영화는 그래도 시간이 드라마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제작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액션 원하시면 강다니엘 씨는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할 수 있는 배우가 또 많지가 않아서 액션은 네. 저 맞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네, 때리는 것도 네, 잘할 네, 수 있고 네, 네. 아까 그러니까 공격 수비 다 가능합니까? 네, 네. 저는 막 발로 차고 막 날아가도 네. 막 잘 죽은 척 할 수 있고
멋있게 죽는 네. 거. 네. 아 그래서 영화 관계자 여러분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SOS 뮤직비디오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강다니엘 씨의 액션 연기 네. 예, 연락 좀 꼭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아, 보고 싶어요 진짜. 예. 계속해서 2006년. 네. 아 계속해서 2006년 가수죠. 네. 2위 공개합니다. 예. 댄스곡은 물론이고 절절한 발라드도 찰떡 소화하는 가수입니다. 2006년에 큰 사랑을 받았죠. 백지영 사랑 안해가 2006년 노래 2위를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1996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그룹 활동할 때나 솔로 활동할 때나 언제나 빛나는 블랙핑크 제니가 96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니 솔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니 씨는 부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사투리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언니야 밥 묻나 뭐 이런 거 네. 예 너무 많은 이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다니엘 씨도 이제 부산 쪽이잖아요. 부산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다니티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그냥 네. 짧게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 뭐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 우와. 네. 이거 너 참 정겨워 부산 사투리는 그죠? 그런가요? 짧게 얘기해도 예, 네. 정겹습니다. 우리 블랙핑크 지수 씨가 키티 덕후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덕후하면 생각나는 게 강다니엘 씨도 우리 광선검 한 50개 가지고 아, 스타워즈 덕후잖아요. 네. 오랫동안 네. 이번에 막 그 폰케이스 스타워즈 아, 바꾼다고 자랑하고 아, 막 꺼내고 막 예. 네. 아니 그래서 자세히 못 봐가지고 예 한번 카메라를 한번 아, 네. 보여주시고 예 여러분 요겁니다. 쿠땡에서 샀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한 개만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레드인데 네, 블랙도 있고요. 그죠. 아 근데 공식 스타워즈 케이스도 있는데 네. 콜라보를 한 거를. 네네. 근데 그게 이 구하기가. 기종이랑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아 그걸 못 구했구나. 그래서 못 껴가지고 아, 좀 슬픕니다. 네. 그렇다 또 휴대폰을 바꾸기가 좀 지금 아, 네. 그렇죠. 네. 그 좀 힘들어서.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예, 쿠땡에서 요거를 네, 예, 블랙과 맞습니다. 레드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산 물건 중에 만족도 상당히 높은 물건인가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네. 예, 스타워즈 덕후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강성권 많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네. 다음 음악 할 때 제다이 버전 우리 한국판 제다이로 해가지고 그거 좀 한번 노출해 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워즈 네. 공식 스타워즈에서 네. 연락 저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어가지고 네. 한번 OST를 네. 작업 해주시거나 네. 카메오로 한번 하면 바로 미국 달려갈 테니까. 아, 안 그래도 이제 큰 그림입니다. 이번에 이정재. 예. 네. 선배님이 에콜라이트 맞아요. 또 스승님으로 나오시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거기 OST를 네, 탐내시는 거예요? 멋있게 죽는 척을 잘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배우로 네, 네 스톰트루퍼 그냥 네. 엑스트라. 네, 아니 엑스트라 아니지. 아니 액션이 되는 배우고 음악을 만드는 네. 아티스트인데 아니 그리고 음악도 우리 강다니엘 씨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전 그래도 크루원들 필요합니다. 네네네. 비트를 못 찍어. 아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관계자들한테 이게 나중에 네. 또 번역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타워즈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덕후인데 한마디 네. 좀 남겨주세요. 한국말로 남기시면 네. 예. 아 전 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 긴 말 필요 없네. 네, 긴 말이 필요 없네요. 아 나중에 이제 그런 지금 얘기하신 그 꿈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글로벌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배우로도 우리 강다니엘 씨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 계속해서 200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텐션은 언제쯤 떨어질까요? 텐션으로는 아주 우주 뚫는 싸이 연예인이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연예인으로 고 있습니다.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연예인 되길 잘했다. 뭐 힘든 점도 사실 네. 너무 많지만 잘했다 생각한 적이.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네. 영감을 봐서 이게 투영시킬 수 있다라는 네.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그죠? 예, 음악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연기로도 네.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음악 만들고 쭉 앨범 작업하면서 네. 이제 싸이 씨가 콜라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댄스도 많이 하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뮤직비디오에도 콜라보 많이 그렇죠. 하고. 혹시 누구 같이 좀 콜라보 해보고 싶은 분 계셨어요? 음악적으로 나중에 뭐. 음악적으로. 네. 음악적으로는 너무 많으신데 전 개인적으로 EDM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DJ분들 네. 이제 유럽 쪽에 지금 또 최근에 친해진 이제 니키 로메오라고 네.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랑 또 재밌는 그림 그려보고 싶네요. 아 그럼 음악적인 꿈이 예. 네네. 계속 이거 그럼 콘서트 끝나고도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라나요? 아이고. 콘서트 뒤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뭐 크게는 없는데요. 일단 공연들이 예정이 네. 돼 있어서 네. 폴란드도 한번 가야 되고 일본의 서머소닉 페스티벌 작년에 코로나 걸려서 못 갔기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네.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러 가야죠. 여러분 네. 많은 공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씨의 많은 모습을 무대에서 예,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잠깐만요. 컴백할 때마다 자체 신기록을 경신하는 세븐틴의 호시, 우지, 원우, 준이 96년생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축하 축하. 손오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손오공 한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 손오공 한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그 우지랑 네. 친구라서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챌린지를 한다면 뭐 한번 스케줄 겹친다면 하면 할 수 있을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강다니엘 씨의 춤선으로. 네. 왜냐면 여기에 승철 씨가 나와가지고 네. 우리 후배들은 좀 피해 다녀라. 이 손오공 챌린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조금씩 이제 피해 다니.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렵거든요. 전 이런 챌린지 한번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춤 너무 어울리죠. 강대. 박자 쪼개고 하는 네. 것들이 전 좋아서. 아 그럼 나중에 우리 우지 씨하고 네. 한번. 아니 우리. 왜냐면 예. 제가. 좀 썰이 있는데 네네. 이 세븐틴 분들이 그 left and right를 네. 발매했을 때 네. 제가 시상식에서 이제 우지 씨랑 만났어요. 네. 근데 우지 씨가 이제 다니엘 이거 챌린지 좀 해주라. 근데 제가 안무를 몰랐어요. 네. 아예. 근데 한 3분 만에 가르쳐 준 다음에 그냥 바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left and right 안무 엄청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네.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지 씨한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네. 나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손오공 합시다. 아 손오공 네. 하는데 우지 씨 제가 우지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지 씨도 SOS 챌린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네. 너무 어렵네. 네. 나중에 두 분의 우정 그리고 콜라보 네.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네. 저랑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너무 반갑게 반겨주시고 진짜 앨범도 다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그럼요. 감사드리고 뭔가 아쉬워. 선배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앨범을 낼 때 좀 더 내 색깔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저처럼 하고 있는 장르가 많이 없죠. 없어서 예.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자신감 가지고 그럼요. 제 음악 사랑하면서 멋있는 공연이랑 무대랑 앨범으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강다니엘 씨의 네. 음악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예 마지막으로 이건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다니티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둘, 셋. 다니티 따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